자, 제우 통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I have a secret. I have secret 무슨 시예요? 예, 이름 시니까 이런 걸 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름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뭐 또는 뭐라 했어요? 어?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선생님이 한 15번 정도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무엇 어떤? 응? 무엇이니? 펜. 펜. 그래서 이름 씨. 너 누구야? 제요. 응? 내가 누구냐고 부르니까 네 이름 얘기해 줄래? 네. 어? 누구? 그래서 이름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누구?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셀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비밀은 셀수 있고 한 가지니까 이런 거 붙일 수 있다. 만약에 둘 이상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난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 I have secrets. 이런 식으로 했겠지. 오케이. 자, a secr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넌뭐 가지고 있니? 영어 표현. What do you hav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I have a secret.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뭘 보고 누가 나를 따지는 거냐? 이 의미가 누가다고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에 따라서 have, 가지고 있다. 이 안에 do 들어있으니까 여기 do you, are you가 아니고 do you.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오케이, people's mi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잠깐만요. 몇개 틀렸을 것 같니, 지원이는? 몇 개? 하나 틀렸을 것 같아? 이거 무슨 글자인지 난잘 모르겠다. 영어에 이런 글자가 있나? 이야, 이거? 그럼 이건 무슨 글자야? 에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에이 이렇게 쓰면 되지. 어? 쓰기, 알파벳 쓰기 숙제 뒀잖아. 이렇게 쓴다고. 네가 틀린 것 같은 건몇 번?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두개 틀렸어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세요. 자, 다시 제우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다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 질문은 선생님이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거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했잖아. 무엇? 나는 읽으신 할수 있는 넌뭐할수 있니?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Okay, 그래서 넌뭐할수 있니? What can you do?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I can read people's minds. 오케이. Okay, 선생님이 그냥 이 대답만 늙고 싶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읽을 수 있는 그렇지. 이렇게 됐겠지. 네 그런데 내가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어. 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수 있니?니까 What can you do? 라고 물었겠지. 이 소리가 뭐지 이거? 이거 봐. 우리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거 네. 뭐라고? Rain이네, rain. 애 소리 나는 게 아이가 애 소리를 낼수 있어? 어? 오케이, 다시 공부해서, 아, 너 이거 다시 점검해야지. 뜻도 몰랐던 거 다시 얘기해 줄거몇개 있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책 가지고 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 좀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헤이, 그래서 Bill, a smart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ill or smart boy? 도한 남자 A, Bi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누구? 누가 나의, 너에게 말을 거니? 오케이,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o is talking to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Who is talking to you?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말하다를 말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 만들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s 자, 얘는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그래서 He smells And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Bi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네.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become의 뜻은 뭐예요? 단어 할 때 했는데요. 되다. 되다니까. 그의 눈들이 되니. 오케이. 무엇이 되냐? 눈이 무엇이 되냐고 물어봅니까? 선생님이 봤을 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빅의 뜻이 뭐예요? 크다. 크다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아이, 큰. 빅 마운튼 한 뭐예요? 빅 마운튼 뜻은 뭐예요? 큰 산. 어떤 산? 큰 산. 빅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오케이, 그래서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이런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의 눈들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죠. 그의 눈이 어떻게 되니? 영어 표현? How. 자, 지난 시간에 재우가 이거 틀려갖고 내가 선생님이 분명히 한참 동안 설명해줬어. 어. 그래서 how, 뭐. 아우, 뭐요? 영어스럽게 쓸게. 그래서 그의 눈은 어떻게 된인지 어떻게 물어보면 됩니까? Okay. 그의 눈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어? 그의 눈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물어본대요. Become... 뭐라고? How they become... How 뭐? How they become... 자, 재우야 맨날 하는 거 맨날 묻고 답하기. 어, 묻고 답하기. 오케이. 묻는 문장 만드는 법. 여태까지 했던 거 말로 정리해 줄게. 어? 빅의 뜻이 큰이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how로 그래 시작했어. 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야? 누가 다. 누가 다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누가 다를 뭐로 만들어 주는 거야? 누가 니. 이걸로 만들어주는데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어주는 방법이 몇 가지야? 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있으니까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세 가지 아닙니까? 어? 예를 들어서 He is kind란 말이 있어. 무슨 뜻이야? He is kind. 카인드 뜻 몰라요. 착한 친절한이니까 he's kind는 무슨 뜻이고 그는 친절하다. 그는 친절하다고 카인드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 얘 뜻이 봐봐라 친절한이다. 그러면 무슨 시냐? 어떤 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How. 그래 첫 번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로 그래. 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혹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 You are였으면 Are you 하면 되는 거고 He is였으면 Is he 하면 되는 거고 They are였으면 Are they I am였으면 Am I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어 you are는 are you 네. he is면 is he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he likes it 무슨 뜻이야? 그는 좋아한다 그것을.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것이잖아. 무엇. 그래서 그는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되겠네. 네. 그럼 그 표현 영어로 하면 뭐예요? How. What. What. 그 다음. Does he like? I can make it. 무슨 뜻이야? 나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똑같이 what. 그럼 너는 네. 무엇을 만들 수 있니? What. 그다음. Can you?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니까 does he make 했고. 네. 나 설명 다 했어. 그럼 그의 눈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is he become? 그 다음 뭐? His? Become? 이렇게? How he's become eyes? 이렇게 한번 묻는 말 된 거 맞나요? 아니요. 대체 뭘 본 거야, 여태까지. 어? 여기에 있던 얘가 일로 막 들어가. 아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응? 하다시. 하다시 중에 그래 뭐? 두. 그래 그러면. 두 his eyes become.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어 이 자리에다가 네가 자꾸 누우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day라고 day.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y become big이다. 어? 똑같이 누가 다다. 어? 그것들이 커진다다.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한다고 내가 가르쳐줬어. 그것들이 어떻게 되니 하고 싶은 how do they become인데 내가 필요한 건 그것들 자리에 너의 그의 눈들을 놓으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지우고 이 자리에가 his eyes를 이렇게 써갖고 설명해줬어 안 해줬어? 어? 똑같은 설명 8번이면 충분해요. 무슨 his become eyes는 무슨 his become eyes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eyes become? How do his eyes become? 이라고 물어봤더니 His eyes become bi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그래서 묻고 답하는 거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맨날 물어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어?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is eyes telling me I love you. 자, 지금 했는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문장입니까? 어? 여기 누가 다 찾아볼까? 누가 그의 눈이 뭐한다 말한다. 어? 그러면 얘 누가 다 누가 이렇게 묶이나? 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이게 누가 그의 눈들이 telling 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응? 비동사야? 응. 하다시야? 네, 없어. 어? 하다시야? 아니요. 양념시야? tell 뜻이 뭐야? 말하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라는 뜻이지 말하다. 네. 어? 근데 여기 telling 됐네? 네. 그러면 telling의 뜻은 몇 가지야? 두 가지. 뭐 아니면 뭐야? 말하는 중인. 어. 아니면 말하는 중인 아니면 말하는 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 어울려? 말하는 중인.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얘기하겠지 말하는 중인이란 뜻이 됐으면 원래 하다시에 ing 붙여서 무슨 시로 바꾸는 거라 그래? 말하는 중인이란 뜻이면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사람? 말하는 중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 문장 어디가 틀렸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말하는 중인이면 어떤 신데요? 그는 말하는 중인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건 누굽니까? 그래서 뭐? His eyes are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왜 is가 아니고 왜 are인지 물어볼까요? 여기 이 자리에 얘는 왜 못 씁니까? His eyes가 they니까 they랑 같이 쓸 수 있는 비동사가 are. His eyes가 they니까 물론 eyes도 they지만 그의 눈들 이거 하나의 묶음입니다. 어? 그의 그것들이야. 그냥 그의 눈들이 그것들이 되는 거야. 둘 중에 뭐야? 그의 눈들. 눈들이. 어? 요거 대신에 내가 그것들이라고 씁니까? 요렇게
왜 한 년 좋은 말이 안 돼? 왜 한영 전환이 안 되니 너는? 자, 그래서 이건 뭐 했냐면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난 네가 마음에 들어. 제가라고 했는데 네가로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 그것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치? 네. 요렇게만 his day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day 된다고요. 네. 그것들이 내게 말하고 있고. 됐습니까? 네. 자, I lik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 우리말 질문은 누구? 이렇게 되겠네요. 왜 눈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at?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제고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인지 내가 또 설명 안 해줘도 알고 있죠? 빨리 가세요. 이거 보세요. They are. 이거 보세요. All day.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헤이, 그러니까 묻는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얘는 뭐 대신 왔어요? Eyes. 어? I. 눈들. 어? 계속 eyes라고 할래요? 응. 그 다음 뭐 쓸까요? Time. 응.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유튜브로 해설할 때 다 묻고 답하기 혹시 안 했니? 아니요. 응? 기억이 잘 안 나요? 응?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he's telling you? 뭐라고요?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What are they? 이거 너 나만 들어봤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이거 보세요. What are they telling you? 원래대로 해서 이거 보세요.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뭔 they야? His eyes are telling me I love you.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비동사는 비동사답게 His eyes are 하던 걸 are his eyes 하면 될 거 아니에요. They are를 are they 하면 된다고요. 예?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They는 없습니다. They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나타나지만 안 했어요. 여기 they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거 그것들이라고 안 썼어요. 네. What are eyes he's telling you? 오케이. 어순을 잘 못 익히시네요. 뭐라고요?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뭐라고요?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했더니 대답이 His eyes telling me I love you. 또 틀린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방금. 예. 이렇게입니다.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eyes his telling you? 예, eyes his입니까? Eyes his? Eyes his입니까,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Eyes his예요, 이게? 이거 영어로 뭐죠? 이거 영어 뭐예요? 그의 His eyes. 어, 그래서 묻는 말이 뭐였더라? What his eyes 묻는 말이 뭐였더라?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그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했더니 대답이 His eyes are telling me I love you.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m, a cute boy is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alking to me Okay, Tom, a cute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너에게 말을 거니 그렇죠, 누가 너에게 말 거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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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alking. Talking to you. Hey. 자, 근데 한 군데 잘못된 게 있는데요. 이게 서로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요. Who? 그래서 뭐? Who is talking to you?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대답이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헤이, 그래서 sm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어떤? 헤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어떤? 그의 눈들이 작 되니? 헤이, 그래서 그의 눈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으면 영어 표현. How? Do his eyes become? 그렇지. 아이고. How do his eyes becom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eyes become? 했더니 대답이 His eyes become smal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중에 두. 오케이. 하다시 does가 아닌 이유는 아이고. 선생님 스펠링 여기 잘못 썼네. 그쵸? 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니까 그것들이 작아진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His eyes telling me. 오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뭘 빼먹네요.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Don't like you. 그래서 I don't lik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응? 아까랑 똑같은데요. 그의 눈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중이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 영어 표현. What his eyes are telling you. 오케이, 여기 읽어보세요. They are. 오케이, 여기 읽어보세요. They are. 오케이, 물음도 붙일 수 있겠어요. All day. 얘를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day는? All his eye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What are his eyes telling you?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telling. They가 아니죠. They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are가 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뭐지? 다음인가? 다음은 오케이. 수고했어요. Come on. 넌 다음 시간에 너 오늘 몇 호 했지? 23호 했어? 네. 이리 와. 일단 기원이 먼저.